요즘 여수 오동도에 가면 붉게 만개한 꽃의 장관을 구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수천 그루가 군락을 이루며 활짝 피어난 동백꽃인데요. 동백꽃이 송이채 떨어진 꽃길도 환상적이라고 합니다. 박승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수 오동도 동백이 꽃망울을 활짝 터뜨렸습니다. 붉은 꽃잎은 지푸른 이파리, 샛노란 수술과 대비를 이루며 강렬한 인상을 더합니다. 동백꽃 사이로 펼쳐진 푸른 바다는 한 폭의 그림입니다. 아주 정열적으로 예쁘게 많이 피어서 만개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완전 힐링이, 완전 힐링이에요. 섬 오동도를 붉게 물들인 동백나무는 모두 5천 그루. 100% 활짝 피면서 지난 주말에만 탐방객 4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송이채 떨어진 꽃길이 장관을 이루면서 평일에도 탐방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동백꽃을 발효해 만든 동백차도 덩달아 인기입니다. 시원하고 끝맛은 달면서 약간 꽃 향기도 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몸에 좋아지는 느낌 좋은 것 같아요. 꽃이 피었을 때와 꽃잎이 졌을 때를 모두 봐야 참맛을 알 수 있다는 동백꽃. 오동도 동백꽃의 대양연은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집니다. KBC 박승현입니다.